아, 오늘 이렇게 계속 지금 속트름이 나고 있어. 자, 악성 코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게임 키면 이거야? 야, 이거 언제적 인터페이스지? 이거 한 2002년? 진짜 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어, 아웃룩 이런 거 써보신 분 있나요? 아웃룩? 이거 진짜 옛날에 쓰던 건데. 돕다, 헬프. 자, 이거 깔면 되는 거야? 오, 뭐야? 오! 자, 와, 설치 마법사. 오랜만이야. 다음. 자,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이거 읽어야 되나? 근데 이런 건 보통 다 동의해야죠, 그죠? 이거 읽는 사람이 어딨어. 그 다음에 설치 경로. 진짜 뭘 깔고 있는 건가? 자, 마침 클릭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 도우미를 사용한다. 이런 거 이제 체크 해제해줘야 돼. 그죠? 이런 거 그냥 다 체크하는 대로 다 깔면은 컴퓨터 여기 주소창 밑에 막 두세 줄씩 뭐가 생겨가지고 인터넷 한번 킬 때마다 10초씩 걸려. 자, 요거 체크. 아, 그치. 이건 너무 쉽죠? 한국인들한테는 너무 쉬운 게임이네. 끝난 거야? 어, 20달러 보내줬어. 이거 깨면은 돈을 받는 건가? 시공 해적단은 뭐야? 시간과 공간 관리. 고마워, 바보야. 시간 여행 안전 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시간 여행사에서 지금 1999년으로 온 거구나. 30만 달러를 내야 돼? 어, 나 또 일단, 아, 시간 해적들이 내 돈을 뺏어가가지고 그거를 되찾는 스토리인 건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톰씨? 내가 이거 깔아줄게. 최신 패션 정보를 받아보세요. 요런 거 이제 체크해놓으면 안 되지. 여기 체크해놓으면 갑자기 이제, 여기 밑에 갑자기 뭐 뜬다고 계속 광고. 계속 광고로 막, 어, 내가 평생 입지 않을 옷 막 사진 막 뜨면서 계속 날 괴롭힌다고. 이거는 동의해줘야 돼요. 아니면 안 그러면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동의를 해줘야죠. 고속 다운로더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보안 가드 설치를 취소합니다. 이거는 한번 꼰 건가?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중에 아비나로 내 컴퓨터에 검사하지 않음. 이건 꼬는 거야? 그럼 검사하지 않음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컴퓨터 취약점을 수정한다. 이런 거 수정하고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유튜브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찾아보세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 다음. 다음. 어? 나 놈 뷰티를 깔기로 했는데 왜 드워프 뷰티가 깔리지? 어? 나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나 놈 뷰티를 깔았는데 왜 드워프 뷰티가 깔렸지? 어? 깬 건가? 분명히 얘가 보낸 건 놈 뷰티였거든요? 어, 나 근데 완벽하대. 어, 50달러 받았어. 선생님,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빵집 견습생입니다. 친절한 사장님께 제 여동생과 그 아이들, 그리고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빵 굽는 일을 주셨습니다. 빵 굽는 법을 처음 배우는데 엉망이 될까봐 걱정되어서 온라인에서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포함되어 강제로 설치되어 상사의 컴퓨터가 막히고 폭발하게 됩니다. 번들 설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발장. 아, 장발장 씨가 빵 굽는 일 하는데, 어? 얘가 구워줘야지. 도와줘야지. 자, 일단, 장난스러운 보라색 달. 실시간 날씨 정보, 시스템 정크 클리너,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이런 클리너 종류야. 마치 깔면 컴퓨터가 쾌적해지는 척 하면서 광고 때리는 놈들. 아주 악질이죠. 야, 요즘에 근데 이런 거 잘 못 보겠어. 요즘엔 왜 없어졌지? 이제 사람들이 안 속아서 그런가? 한 2010년까지만 해도 되게, 요런 클리너 프로그램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기아의 지원은 우리 원동력입니다. 좋아요. 자, 계약 동의는 뭐 해야죠. 원래 설치할 때 여기에 막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끝. 어? 악성 코드 3개 설치했다고? 어? 왜? 이거 다 깔아야 돼? 이걸 다 깔아야지 설치가 맞는 거야? 클리너는 아닌데? 클리너 깔면 안 되는데? 어? 뭐야? 깔아도 3개고 안 깔아도 3개야?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은 이거 다 빼고, 기어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여기서 X를 눌러야 된다. 여기서 X를 눌러야 돼. 그죠?
저기서 내가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수도 있어. 아, 저기 X를 눌러야 되는 거였네. 야, 이것들이. 100달러. 땡큐. 자, 장발장한테 100달러 받았고요. 자, 저는 루이 동빈이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이고 똑똑하고 활기차고 약간 물기도 합니다. 전 여러 번 물렸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놀다가 물어도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전 강아지에게 잘 대해주고 강아지도 알아요. 저는 물린 후 항상 예방접종 받으러 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인터넷에서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았고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제 삶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커뮤니티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귀찮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짜증나고 무력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친구? 자, 깔아줄게. 자, 옛날에는 뭐 하려면 다 이렇게 뭘 깔아야 됐어. 자, 일단 동의는 해야 되고, 요런 거다 체크 해제해야죠? 다음, 귀여운 애완동물 부족. 하나 깔때 꼭, 네 개나 깔았다고? 네 개나 깔았다고? 뭐야? 어디에 숨겨놓은 거야? 여기에? 아닌데, 요거는 어쩔 수 없는데? 요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해야 되나? 귀여운 애완동물 벽지, 애완동물 건강관리 지식, 더 많은 애완동물 정보. 이거는 좀 받고 싶긴 한데, 일단 깔아볼까? 와, 7개? 이거 어떻게,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아니,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거. 자, 일단 이거를 깔면 안 되긴 해, 그죠? 근데 더 없는데?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지? 어? 뭐야? 어디에 뭘 숨겨놓은 거지? 일단 깔긴 깔아야 돼서 취소도 안될 텐데. 아, 여기에 이거 숨겨놨어. 이런 미친. 다 깔고 나서 여기에 이거 끝에다가 이거 4개 숨겨놨어. 이런 미친 프로그램 진짜. 야, 진짜 이거 악하다. 이건 진짜 사기지. 됐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어. 자,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나요? 난 당신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깔아보면 다할수 있어요. 동빈씨, 동빈씨 한국 사람인가? 200달러나 주시네. 야, 돈잘 번다. 톰좀 부러운데? 이거 깔아주고 20만원씩 받는 거. 그거 다 지금 1999년이잖아. 그때 20만원이면은, 와, 장난 아니죠? 뭐야, 이건. 이러고 지금 0.12달러 보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받으면 이거 저기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받음. 일단 받음. 이거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 저는 리얼 토너먼트라는 게임이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의 로딩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몹시 짜증이 나서 키보드를 거의 부쉈습니다. 아, 이거 리얼 토너먼트 그거다. 언리얼 토너먼트. 이거 나 컴퓨터 학원에서 겁나 많이 했던 게임인데, 애들이랑. 와씨, 이거 개 추억인데? 자, 이거 깔아주겠습니다. 리얼 토너먼트 로딩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 자, 베를린 게임 최신 소식, 무료 시스템 최적화, 이딴 거다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깔고 나서도 최신 영화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런 거안 돼. 다한 건가? 아, 하나?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지? 미칠 것 같아. 도와줘. 진짜 미칠 것 같네. 지금까지 이 약관 부분에서 뭘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러면 계속 똑같은데. 이러면 계속 하나 설치되는데? 어디 숨겨져 있는 거지? 미칠 것 같아. 자,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점점 기상천외한 데다가 숨기기 때문에, 그럼 취소를 해볼까? 그럼 그냥 진짜 취소가 되는 거야? 근데 게임 되게 참신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 근데 어디다 숨겼을까요, 이거? 일단 여기부터 잘 봐보자. 키보드 보이한테 메일 보내서 물어볼까? 도대체 프로그램 뭐 어디다 숨겼냐고? 아, 메일 쓰는 건안 되나? 메일 쓰는 건안 되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악성 코드인 걸까?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하나가 깔리는 건가? 뭔가 이 프로그램 좀 수상해. 게임 로딩을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게 진짜 있어? 야, 리얼 토너먼트 접어.
아, 여기서 이걸 취소를 해가지고 라이트 버전 이걸로 해야 되는 거네. 이런 미친. 아, 여기 초기화할 때 취소를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야, 이거 잘 숨겨놨네.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나테 마사무네이고 음식을 좋아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 해결하는데 매우 능숙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아프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의 지경입니다. 다행히도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치료를 받은 후 시력이 날로 회복되고 있으며 매우 기쁩니다. 의사는 저에게 소프트웨어를 추천하고 매일 눈 운동하라고 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항상 지저분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 이제 진짜 잘 찾아요. 눈 관리 훈련 보조 소프트웨어. 자, 요런 거 이제 사용자 정의 설치로 필요한 것만 딱 골라야죠. 자, 이거 라이트 버전 깔고, 안과 상담 서비스 하지 말고,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를 체크해 놨으니까,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메일 마스터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어쩌는 거야. 일단, 기본 브라우저, 이거는 내가 쓰는 거 냅두고,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가 뭔 소리야.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놓으면 취소를 하겠다는 건가? 일단 이렇게 해봐. 최신 소식 안 받아. 아, 내 얘기 낚아걸렸어? 취소를 안 해서 그런가? 일단 라이트 설치를 한번 해볼까? 자, 라이트 설치로 한번 하면은 몇 개가 깔리려나? 그래도 무조건 깔리겠죠? 아, 이러면 오히려 근데 3개밖에 안 깔렸어.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됐다는 게 진짜 웃긴 것 같아. 실제로도 뭐 하나 깔때막 이거 막 체크 막잘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깔아야 돼. 안 그러면 컴퓨터 막 폭발해. 자, 일단 라이트 버전 이거는 깔아야 될 거야. 이것도 아 깔지 말까? 아무것도 깔지 말아볼까? 아,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을 선택 취소하세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빙빙 꽈가지고 하는 거야? 거부하지 않으려는 이라는 말은 결국, 그러니까 동의하는이죠. 동의하는. 동의하는 설치 옵션을 선택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르라는 거야? 이걸 다 열면은 그러면 깔리는 건가? 지울 거를 체크를 하고 깔 거를 여는 건가? 근데 여기도 또 사용하지 마세요.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이따구로 돼 있어가지고 빙빙 꽈가지고 막 미쳐버리네, 진짜. 자, 일단 다 열고 한번 해봐. 야, 다 열면 3개. 일단은 이걸 열고, 깔아야 되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깔아야 되는 걸 체크로 하면은, 이거 체크하고, 요것만 열고 이렇게 가볼까? 아, 1개. 자, 1개. 뭐가 잘못됐을까? 자, 일단 요것만 연 상태였죠? 지금 이제 얘가 문제였으려나?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랑,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열어야 되니까 요걸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제발. 아! 나이스. 후. 자, 다테 마사무네 씨 시력 훈련 잘 하시고요. 제 이름은 이도이고 현재 새로운 글쓰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쓰기 시스템이 훌륭한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작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도구가 필요하며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도 깔아줄게. 이도 씨가 레터샵, 포토샵 아니고 레터샵이에요. 소프트웨어 지원 사용 이런 거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 풀어야죠. 동의는 해주고. 잠깐만, 이거 뭐야? 레터샵 도움 설치,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숨겨놓은 거, 이거. 어? 이거 눈이, 시력이 조금만 나빠도 전혀 안 보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레터샵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 설치하지 마라? 미친 거 같아. 자, 폰트피디아 이런 거, 오피스 길잡이 이런 거다 깔지 마. 나는 레터샵만 깔 거라고. 자, 한 번에, 그러면은, 한 번에 설치 완료? 아, 한 방에! 나이스! 야, 700원. 700달러. 도와주세요, 미스터 탐. 저는 이 빌어먹을 악성 코드가 정말 싫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Complex Celestial System Simulation Tool. 야,
프로그램 이름 개멋있네. 어? 이건 뭐야 또. 더 뭐야 이거. 빌리 아일리시야? 더. 저 교수 모집 이건 뭔데? 프로그램 깔면 교수 모집도 하는 거야? 야, 이런 거 다 때려쳐. 다 빼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치웠나? 이제 좀. 아직도 세 개? 교수 모집은 해야 되는 건가? 아니겠죠? 짜란. 아. 거기 세개더 숨어 있었어. 아, 미친 프로그램. 아, 야, 여기에 이제, 인기 영상, 유니버설 다운로드 이런 거 다 나가시고. 악성 코드 제로죠. 그렇지. 자, 1000달러 내놓으시고. 야, 돈잘 번다. 네 작은 속임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개자식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톰은 신, 톰은 구세주, 톰은 말웨어 종결자. 아, 톰. 당신은 정말 인기가 많군요.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갑자기 인터넷 전체를 휩쓴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모든 악성 설치를 해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합치면 제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악성 설치 프로그램은 모두 당신 자신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속임수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은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겨운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를 인터넷에 무자비하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삼총사 연합은 이미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지금 자작극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배포한 다음에 내가 다시 풀어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너무 잘 풀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영웅이 되면 이제 억까를 당하게 돼 있어. 이상한 애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디세우스 농장주. 자,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자, 오디세이 시드킹은 그리스 최대의 온라인 종자 및 비료 판매자이며. 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다 하나씩 있는 거야? 자, 이런 거다 하지 말고. 잠깐, 뭔가 이상한데? 왜 이번엔 두 줄이지?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새로운 선택. 2개! 뭐야 이거! 내 컴퓨터에 깔렸어. 이 자리 내 컴퓨터에 깔렸어. 아이씨 젠장. 아 오디세이 이거 깔아주다가 저리 가 저리 가 제발. 제 컴퓨터에 이거 깔려버렸어요. 아 어디서 깔린 걸까요? 여기는 뭐할게 없어. 와 여기 뭐가 있었네. 어? 오디세이 시리즈 농업 보조원 설치. 아 여기 있는 경우 처음 봤네. 자 드디어 처음으로 이 약관에서 한번 걸렸고요. 일단 하나 찾았고 하나 더 찾아야 돼. 하나가 더 있어. 난또 어딨을까? 잠깐만. 여기 뭔가 의심스럽단 말이지. 두 줄이라 가지고. 설치 종료. 그러면 그냥 끝이야? 아씨. 수많은 영화 모두 무료입니다. 하나 더 왔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베우스 해그리드고 학교에 사냥터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그와트에서 온 문자네요. 해그리드 씨가 뭘 깔아달라고. 근데 계열받는 게이 해적 천국 때문에 메일을 못 읽어. 진짜 계열받아. 해적 천국 여기 X 있다. 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에서 채팅 및 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훌륭해 보이지만 항상 번들로 제공되는 정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므로 매우 짜증스럽습니다. 해그리드 씨 외로워가지고 아름다운 데스크탑 테마 빼야죠. 그리고 이제 약관도 잘 봐야 돼. 벌써 이렇게 깔면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어? 자, 일단, 오디세이도 해결을 못 했고, 해그리드 거도 지금 안 됐거든요? 오디세이 말고, 그럼 일단 해그리드부터 가볼까? 오디세이, 저 모르겠다. 근데 해그리드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데스크탑 테마 한번 깔아볼까, 그냥? 그러면은 배경화면 바뀌나? 시스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3개 깔렸어요. 배경화면이 막 바뀌진 않고, 이 해적 천국만 날뛰네요. 이거는 동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설치 경로 여기서도 뭐할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이제 바로 설치하는데. 아, 이거 계속 봐야지 이게 뜨는 거야? 아까는 이 말이 없었는데,
요 칸이 아까 없었는데 이제야 이게 뜨네? 와, 이렇게 숨겨놨어? 미쳤나 봐. 자, 이제 됐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 깔리던 거 이제 찾아낸 거죠? 오디세이도 이런 식으로 숨겨놨으려나? 와, 미쳤다. 아니, 뭐 이렇게. 자, 해그리드한테 1000달러 받고, 톰, 당신은 속았어. 뭐야, 3000달러를 내야 돼? 저 광고를 안 보는데 3000달러를 내는 거야? 광고. 그냥 저기 해적세상 저기 보지 뭐. 3000달러를 내는 거는 오바지. 야, 이거 삭제해, 이메일. 이메일 삭제해, 이거. 이거 왜 봐, 이걸. 자, 그럼 여기도 다시 오디세이 찾아보자. 이것도 계속 이걸 띄우다 보면은. 아, 이게 뜨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설치하지 마세요. 야, 씨, 이걸 어떻게 찾냐고. 어이가 없네. 할수 있는 건 이제 다 해봐야 돼. 그렇지. 뭐야. 똑같은 걸또 깔았네? 아씨. 아이디가 부릅니다. 바본가 봐. 똑같은 걸또 깔았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 해그리드가 저기 오해하겠다. 데이트 어플 저기 깐줄 알고 오해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딨지? 얘 하나 숨어져 있는 거 이거 못 찾는데? 얘는 이거 다음으로 바로 못 넘어가네?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 한칸막 숨어 있는 게 나오거나 그럴 수도? 아, 오디세이 모르겠다. 그럼 여기부터 위에부터 하죠. 시스템 취약점 확인. 소톤 안티 멀웨어 설치. 이런 거 깔면 안 돼. 퍼펫 마스터 안 돼. 끝? 아, 한개또 어딘가 숨어 있죠? 진짜 이제 되게 교묘하게 숨어 있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자, 호른플루트 일러스트레이트 이거 말고 이 도서관 관리 시스템만 찾으면 되죠? 뭐야? 뭐야, 왜 나가죠? 내가 나가기 눌렀나? 아, 설치를 취소를 한 거구나. 요것만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된 거겠죠? 아, 나이스. 1200달러. 야, 요거 X만 누르면 되는데 3000달러 내는 건 너무 아깝다, 그죠? 뭐야. 잠깐만. 뭔가 지금 툭 지나갔어? 자, 민첩성이 필요해요. 동의. 다음. 야, 이 설치하는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설치가 되네. 최대 규모의 항해 포럼 이런 거 됐고. 와, 다섯 개가 설치가 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어디다 숨겼길래. 아니, 어디다 숨겼길래 다섯 개가 설치가 됐어? 어딘가에 또 뭐가 숨어져 있을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여기 어딘가 뭔가 숨어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숨어 있다. 갑자기 뭐가 막 생겨날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해보면 또 뭐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일단 동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도 그냥 깔아야 되고 여기가 여기서 잠깐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여기. 야, 찾았다. 아, 여기 뒤에다 숨겨놨어. 나이스. 야, 1500원. 터피가 반성하는데요? 안녕, 내 이름은 터피예요. 얼마 전 저는 당신이 이 악성 코드 폭풍의 시작자라고 의심하여 당신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서명한 이메일도 내가 보낸 것이며, 이는 귀하의 컴퓨터의 광고 플러그인에 이식했습니다. 그때 난 당신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싶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이었어. 아, 정말 후회해요. 며칠 전난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크롬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악성 코드 폭풍이 발생한 혼란이 언제 발생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잘 이해는 못했지만 당신은 모든 일의 주모자가 아니라 숙련된 번들링 방지 설치 마스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난 정말로 좋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이메일은 오디세이 시드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합의한 보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 오디세이는 애초에 못 푸는 문제인가였나 보다. 해적천국도 3,000원 안 내길 잘했다. 냈었으면은 이거 스토리가 바뀌나? 얘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은데? 지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괜찮은 애네.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톰 선생님, 저도 지금 악성 코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너도? 알았어. 일단은 $1,000 고맙고. 자, 해적 광고도 치워줬어요. 어메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전자책 상점입니다. 자, 하나씩 다 눌러봐야 되죠? 자, 추가 옵션. 딱 걸렸죠? 그 다음에 동의해주고, 속보 이런 거 치우고, 해치웠나? 아, 하나? 또 하나가 숨어 있는 거야? 오디세이 풀 수 있다는데요? 당장은 못 풀. 어, 그래요? 반프, 여기 하나 또 가, 또 있네. 반프. 오, 어디다가 뭘 숨겨놓은 거지? 또 하나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오디세이도 근데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돈도 받아가지고 오디세이 찾아볼까? 오디세이도 이거 하나 지금 못 찾은 거 아닌가? 그죠? 하나 깔리는 거 한 개? 아... 씨... 한 개 정말... 한 개 또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아... 이거 맨날 한 개를 숨겨놔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아...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속트름이 나고 있어. 또 여기 이런데 막 숨겨놨을 것 같은데. 아, 우클릭도 되네? 아, 아,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세요. 아, 아, 씨,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우와! 깔았다. 궁전에서 칼을 든 경비원이야? 터피? 칼 들고 있는 그 근위병인가? 폐하께서 소식을 들으셨고 당신이 자유롭게 궁전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궁전에 와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전 노란색 모자와 보라색 수를 단 경비원입니다. 전 3일 동안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야, 나 국민 영웅이야? 궁전에 초대까지 받는데? 아니, 폐하께서 들어와도 된대. 와, 나... 엄청난데? 이거 설치 좀 했다고 지금. 잠깐만, 그러면 오디세이 아까 이것도 오디세이 어딨어? 이것도 우클릭으로 가는 건가? 여기는 우클릭 안 되네. 오디세이는 포기하자. 아, 도움이 필요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란란루이고. 란란루 그거 아니야? 그 괴기 동영상 아닌가? 그 맥도날드 저기 그 마스코트가 막 이상한 춤추는 그거 아니야? 란란루. 제 이름은 란란루이고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아, 전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도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패스트푸드점 운영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로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란란루구나. 패스트푸드점의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고 곧 많은 지점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커지면 자체 브랜드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엔 당사 브랜드 마스코트의 의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상 디자인은 엉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직접 디자인하고 싶어요. 근데 의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했을 때 난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컴퓨터를 악성 코드로 가득 채웠어요. 난 정말로 헤매고 있다. 톰씨,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그럼 내가 해줄게. 란란루. 자, 약관 한번 쫙 봐주고, 패션 잡지 이런 거 다 치우고, 벌써 깔린다고? 야, 패션 98 뭔가 힙한데? 벌써 끝났다고? 와, 6개! 컴퓨터 터지겠다. 6개가 깔렸어? 야, 이거 또 강적이네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6개가 깔릴 그... 타이밍이 없었는데 어떻게 깐 거야 도대체? 아, 뒤에다 숨겨놨어. 뒤에다가
뒤에다가 이걸 어? 자, 해치웠죠? 자, 여섯 개 해치웠습니다. 쉽네. 역시 톰 전문가야. 설치 전문가. 크.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좀 힘들어가지고 그 진짜 컴퓨터 잘하는 애 이렇게 불러가지고 집에 게임 깔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 지금도 막 그러려나? 자, 1900원 땡큐. 어, 언젠간 여러분의 문 앞에 체인점을 열어 여러분이 매일 50%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와, 진짜 맥도날드 우리 집 앞에 열어줘가지고 나 50% 할인해준다? 그럼 나 바로 150km 간다. 저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150km 달리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셔츠로 바깥쪽에 노란색 조끼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코트는 빨간머리 광대입니다. 진짜 무서워. 근데 맥도날드 마스코트는 진짜 좀 힘들죠.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마스코트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마스코트라는 단어가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무서운 느낌이에요. 너무 무서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나름 게임이 좀 웃기다. 되게 잔잔 유머가 있어요. 젠장, 나 사랑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36가지 사랑 전략이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많은 악성 코드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 나는 아마빛 머리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드비시야? 이거 뭐 여기다가 나? 하하, 톰씨. 제가 당신에게 그런 농담을 해도 괜찮길 바랍니다. 난 한동안 매일 번들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지혜와 용기를 갖고 싸우며 요령도 배웠지만 이 작은 요령은 분명히 당신 같은 전문가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빛 머리의 스코틀랜드 소녀인 내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내 가슴을 잡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를 위한 멜로디를 작곡했는데 이전 스타일과는 달랐어요. 아, 그녀가 날 바꿔놨어. 여기서 시의 시작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분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루첼은 꽃 가운데 피어난 꽃 위에 아침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금빛 머리의 소녀입니다. 체리빛 입술의 아름다움. 사랑은 여름의 밝은 태양과 같습니다. 사랑이여, 맑은 여름 햇살 속에서 종달새와 함께 솟아올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는 신성한 색이 있고 내 사랑 키스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심해요. 알다시피 그녀는 이렇게 내 마음에 침입했고 그녀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불공평. 난 그녀를 쫓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36가지 사랑의 전략이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드비시 씨가 의뢰를 하는데, 아, 왜 자꾸 엔터를. 어? 저는 이 작은 농담 좋아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나 이거 스크롤 내리면서 75번 나올까봐 좀 이 몸에 각인된 공포가 되살아났잖아. 스크롤 이렇게 내리는 거 안 좋아한다고? 자, 이거 깔아줍시다. 잠깐. 사랑의 리모컨을 굳게 잡아라. 이런 설치할 때 진짜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은 설치 멘트부터 재밌어. 설치할 때 진짜 설렜는데. 난 이 화면 되게 좋아해요. 이 설치 화면. 진짜 설레는 순간이야. 뭐 게임 깔 때 그 즐거움. 이거 만든 사람은 모네네. 사랑의 72가지 변화 이런 거 안 돼. 벌써? 벌써 이렇게 깔면은 지금 또 한 8개 깔릴 것 같은데? 아, 5개? 자,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아, 여기 일단, 두 개 새끼고, 대통령은 나를 사랑한다, 뭐야. 대통령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 뭐지? 이렇게 이상한 문장 처음 봐. 대통령은 나를 사랑한다? 자, 일단 두 개 지워줬고, 그럼 세 개 남았잖아, 지금. 세 개를 더 찾아야 돼요. 여기에도 있을지도. 세 개는 어디 있지? 뭐가 보여요? 글씨가 뭐가 보여? 글씨 색이 바뀐다고? 어디가? 글씨 색이 바뀌어요? 귀신 아니야? 님들 귀신 본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안 되는데? 끊는 거가 안 되는데? 어디가 바뀌었음? 귀신 본 거 같아. 위에? 아닌 거 같은데? 여기가 색깔이 바뀌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귀신 봤다. 어떻게. 님들 막 귀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색깔이 바뀌었다고?
제목이 바뀌었다고? 어? 아! 아! 오! 아! 여기에! 여기에 숨겨놨구나! 와! 씨! 와! 아, 감성 상담 24시간 채팅방이랑 온라인 게임 포털 데이트 이게 깔린 거구나. 아, 저거 다 밀고, 아, 이제 해치웠다. 그러면 이제 빵게 되는 거죠. 야,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렇지. 후, 젠장. 난 사랑이 또 이러네. 재미없어 드비 씨. 그만해 드비 씨. 어, 저거 어플 깔고 연애 성공했대요. 저 어플 좋은데? 아, 드비 씨 또. 톰 씨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웃겼어요. 어, 500원 더 주네요. 근데 이 정도 엔터 친 다음에 500달러씩 주면은 이건 봐줄만 하지. 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그 시대에 꽤 잘 해냈고 명성과 부를 모두 얻은 것 같습니다. 곧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부는 어긋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응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공간 해적에 의한 시공간 변화가 너무 심각해 원래의 시공간 논리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톰,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기아, 질병, 전쟁이 줄어듭니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삶. 세상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난 당신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길 기대합니다. 근데 21세기 전반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중반까지 맹위를 떨쳤던 악성 코드의 물결은 짧은 시간만 지속되고 일찍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에 미리 작은 발병이 있었고 그의 톰이 했던 일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병했을 때 빨리 진압되었기 때문입니다. 톰,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에게 신뢰 변기. 왜 신뢰 변기야? 왜 신뢰 변기인 거야 너는? 어, 내 이름은 게이브이고 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스팀 창업자 아니야? 게이브? 아시다시피 전 하버드를 중퇴하고 유명 회사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제가 1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갖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의 정체성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만든 세상이고 그 사람이 심심해서 악성코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심심해서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는 정말 지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 이 지루한 게임이 너희가 사는 세상이다. 나는 누구인가? 아까 말했듯이 난 게임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자이고 당신은 세상을 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알다시피 전 수학을 잘한 적이 없고 하나 둘 잘 세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4, 5인가요? 이 아저씨가 이제 3를 안 내는 걸로 유명하죠. 다 2까지만 걔 갓겜으로 낸 다음에 3를 절대 안 내가지고 숫자를 못 세는 그런 밈이 있죠. 어쨌든 이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수학 조기 교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번들 설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자입니다. 아, 근데 난 두더지잡기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모두 제일 좋다. 게임. 자, 티치포키즈2. 레포데도 2까지만 만들고. 자, 시중 최고의 유아용 스템 커리큘럼 소프트웨어인 티치포키즈2. 여기도 또 어디다가 뭘 숨겨놨을지 다 눌러봐야 돼. 고퍼 포트리스2. 뭐야 이거. 나한테 저기 스팀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내지 마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보낼 게 아닌데, 그죠? 네 개? 네 개가 더 있다고? 도대체, 여기에 로타2, 아르카나 할인, 깨진 폰, 라이프 포 칠드론. 자, 여기에 세 개 했고,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개인데? 그죠? 하나 더 해야 돼. 하나가 남았어. 꼭 하나가 또 이 약관에 있나? 여기다 숨겨놓는 게 제일 좀 악질이야. 그죠? 글씨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숨기다니. 어? 아! 요거까지 누르면 되는 건가? 됐나? 나이스! 자, 그러면은 와, 3000달러.
자,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다. 이제 연습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순조롭게 셀수 있게 됐어요. 하나, 둘, 뭐 그렇죠. 이틀 넘게 연습했는데 4일도 채안 됐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보상을 받아주세요. 근데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 2와 4 사이의 숫자를 싫어해서 플랫폼에서 게임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20%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모두 제일 좋다. 게임. 절대 3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네. 어? 근데 돈은 3,000달러 주는데? 톰 씨, 제 이름은 후지오예요. 나를 괴롭히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난 오랫동안 한 캐릭터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고양이. 그의 몸은 파란색이고 그의 입과 배는 흰색입니다. 이거 도라에몽 아니야? 한 쌍의 둥근 눈과 몇 쌍의 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처럼 서 있고 손과 발은 배와 똑같이 하얗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전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예술적 영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괴로워요. 이제 만화가가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구상했던 캐릭터를 현실로 만들어 볼 때가 된것 같아요. 이 고양이를 그리고 싶은데 분명 인기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는 스크린에도 등장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만화 캐릭터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나의 예술적 경력은 작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나의 페인팅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은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번들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톰 선생님을 찾아봤습니다. 후지오가 그 도라에몽 작가 이름 맞나요? 다 유명인들이었던 건가? 톰이 영웅이네. 유명인들이 본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웅이었어.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몇 개가 깔리려고? 열혈 청춘 최신 시리즈, 후린 카잔 마지막 장. 다섯 개? 와, 또 이거 깔렸어. 뭐야, 이거. 이거. 돈 진짜 쓰는 거야? 이거 돈 진짜 쓰는 거야, 지금? 이거 광고 재밌는데? 50배. 50배 가자. 오, 잠깐만, 돈이. 이거 돌리다가 탕진하겠는데? 잠깐만. 자, 이거 치워. 위험했어. 탕진할 뻔했어요. 다섯 개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일단 왔다 갔다 한번 해주고, 왔다 갔다 안 되면 일단 여기를 또 이제 잘 봐야죠. 노비타 네트워크. 노비타가 진구 이름인가? 진구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야, 여기는 뭐 아예 안 보이는데? 뭐가 없으면 더 어려워. 압수사 미칠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악성 코드를 찾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그러게. 그런 프로그램을 또 까는 게 진짜인데. 근데 악성 프로그램 찾는 프로그램 깔면은 다른 악성 프로그램 찾는 프로그램에서 걔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취급하고 지워버린다? 믿음직스러운 거딱 하나만 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막 지워. 여기 밑에 뭐가 살짝 보이는데? 씨. 야, 여기 숨어 있었네. 이게 저거구나. 그, 행운, 저거구나. 에이스 컴뱃, 지금 공격하라. 자, 됐어. 그래도 다행이다, 찾아가지고. 안 그러면 진짜 도박에 다 탕진할 뻔했어요. 그렇지. 솜씨,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귀찮은 광고와 게임 없이 만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즐겁죠. 제 캐릭터의 이름을 톰으로 지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지만 결국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이름은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 걸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알게 될 거예요. 조금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고양이는 타임머신을 운전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줄 보상이 첨부되어 있어요. 아마 당신도 시간 여행에 사용할 거예요. 하하, 농담이에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 타임머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BBA 뉴스 스페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시자인 언그레이트풀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중 악의적인 번들링으로 인해 전 세계 대중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시자와 생산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무자들에게 악의적인 번들링 설치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몇달전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버킹엄 궁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부에 악성 소프트웨어 번들 설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부서는 소프트웨어 번들 설치에 대해 한달 동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19,810개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설치 중 패키지
37%의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가 번들 설치 옵션을 유도했으며 조사팀은 이 중 11%를 매우 나쁨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응답자의 93%는 소프트웨어 번들링 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매우 짜증난다고 답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표준 부서는 현재 인터넷 소프트웨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트러블메이커, 스컨더럴 및 언그레이트풀을 포함한 12개의 소프트웨어 게시자를 인터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성 번들 설치를 수령해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깨끗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DBC라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 음악가는 기자들에게 현재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번들 설치는 사용자에게 악몽이며 사용자는 부도덕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의 불량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악성 번들 설치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준 톰이라는 컴퓨터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톰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선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설치 프로그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씨가 보냈네요. 미스터 빈이야? 제 이름은 미스터 빈이고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리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똥입니다. 삼각번 시험을 봤는데 종이가 잘못 나왔네요. 예배에 갔는데 신부님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황색 차문에 자물쇠가 용접되어 있는 차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차 하나 더 사야 하는데 나에게 딱 맞는 친환경 차가의 눈이 가더라고요. 열어드릴게요. 그 미스터 빈인가? 멘티스 쉬림프야 왜? 또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지 잘 찾아야 돼. 또 이렇게 깔리는 거 보니까 또 어디 진짜 기상천외하게 또 숨어 있었나 보네. 비윤리적인 항해. 한 개? 한 개? 애매하게 한 개 숨겨놨어? 뭐야? 자, 다 된 건가? 자, 이제 더 이상 숨길 데가 없... 뭐야! 왜 더 늘어났어? 왜 더 늘어났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이건 아예 딴 건가? 자, 요거 다 지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설치했죠? 그렇지! 자, 3,300달러 땡큐. 야, 이제 3만 달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그래픽 카드 회사는 방구 끼는 원숭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리누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톰씨, 귀한 이러한 정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맞서 싸우는 선구자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존경을 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엔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성 번들 설치를 제거하는데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톰씨, 당신은 귀중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번들 설치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번들 설치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좀 더 주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했을 때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도 악성 코드와 함께 번들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픽 카드 회사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에요. 내가 해줄게. 최고의 소원. 엔비디아, 엔비다 부두. 근데 이 지포스 그 익스페리언스인가?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지 않나? 처음에 깔 때는 싫었지만 막상 써보면 괜찮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클릭해보고. 고작 여기서 끝날 리가 없는데 또. 그죠? 제 생각에 세 개. 한 개? 왜 이렇게 속이 안 좋냐? 이메일 통해서 최신 버전을 받아야 되나? 최신 버전을 깔아야 되나? 이게 지금 9버전이라서 이거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 판정이 나는 건가? 그러면은 이메일로 이게 왔네. 요거를 깔아야 되나 보다. 이게 9 드라이버는 그냥 그거 자체로 악성 프로그램인 거야. 9 버전은. 그래서 최신 버전을 깔아야 돼. 야, 이건 뭐야? 게임 도우미 경쟁 부스터. 저리 가. 자, 머리부터 컴퓨터를 강화하세요. 그런 거 됐어. 이런 건 하지 마. 이 두 줄짜리 설치 나 무서운데. 뭐야 방금 뭐야. 이거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하면 컴퓨터 화면 한번 꺼지거든요. 그것까지 고증이 완벽하게 돼 있네.
아, 또 하나가. 뭐야, 이거 또, 이것도 최신이 아닌가? 왜, 또 하나 뭔데? 근데 게임이 되게 고급 유머예요. 그 생각하면 할수록 재밌는 그런 고급 유머 게임이네. 딱 그냥 봤을 때는 노잼이지만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나는 그런 하이개그야, 하이개그. 아, 하나 근데 어디다 숨겨놨지? 아, 하나 어디다 숨겨놓은겨? 아, 얘가 자꾸 한번 클릭했는데 다시 이게 이렇게 되네. 어? 그죠? 얘 분명히 내가 이렇게 지워놨는데, 아, 여기 아, 내가 화면을 가려놨구나. 여기, 여기 밑에 요 게임 도움이 이게 있었는데, 이걸 제가 아까 클릭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하다 보면 이게 풀렸어. 아! 뭐야. 왜? 뭐야, 왜? 이거 아니었어? 어, 이걸 제가 가려놓고 있었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 아, 아니네? 왜 안 풀리냐? 뭐야, 아까 안 누른 거였어, 그냥? 이상하네.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딴 건가 봐. 아, 뭐지?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때 이거 돌려. 안 되겠어. 돌려. 아이! 젠장. 돌려. 아이! 돌려. 야, 이거 사기야? 한 번도 안 되는데요? 너무 사기인데? 아니, 한 번쯤 해줘도 되잖아. 야, 레몬은 3배밖에 안 되는데. 한 번 하면은 꽤 여러 번 돌릴 수 있다, 근데. 50원 내면 한 3번 정도. 좋은데? 아, 한 번만. 아무거나, 아무거나 한 번만 한 줄만 해보자. 진짜. 욕심은 안 내는데. 그냥 아무거나 한 줄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이러다 돈 다 날리겠어. 지금 23,000달러 있었는데 22,000으로 지금 앞자리 바뀌었죠? 한 번에 50달러씩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돈 녹는 속도가 은근 빠릅니다. 아, 좀 한 번만 더. 아, 좀 이렇게 안 된다고? 아, 열받네? 아, 한 번만 좀 돼봐, 좀. 아, 악성 프로그램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찾아가, 내가. 몽둥이 들고 찾아간다. 빨리 당첨되라. 당첨되라, 빨리. 아니, 어떻게 한 개도 안 돼?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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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니, 체리 5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좀 해주면 안 되나? 어? 내가 막 777을 바라는 것도 아니, 잭팟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그냥 어? 체리 레몬 정도 한 줄 세워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 체리. 아니, 와, 이렇게 안 된다고?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안 되는 거 처음이야, 게임하면서. 이거 악성 프로그램이야, 그런가? 야, 이거 이거 만든 사람 기분 개좋겠는데? 갑자기 자기 계좌로 지금 한 500달러 정도 들어왔을걸요? 야, 이걸 돌린다고? 미친놈 이러면서 500달러 받고 기분 개좋겠다 지금. 와, 진짜 안 돼. 와, 진짜 안 돼. 진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끝. 와, 이거 악성 프로그램 맞네. 아니, 이거 진짜 어? 아, 이걸 이렇게 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아, 어, 얘만 돌려야지, 그럼. 잠깐만. 어, 얘 돌려야지. 아니! 얘를 냅두는 게 아니라! 으아악! 아, 요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돌리고, 그 뭐야, 수정 몇 번을 더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일단, 아씨. 그러면은 요거 고정해놓고, 이건 나, 와! 어, 3만원 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하는 법을 알았네. 나 이제 3만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근데 돈이 좀 아직 많이 손해다. 자. 아, 에반데. 이딴 식으로 나와버리면. 자, 수박이 제일 비싸니까 수박으로 고정하고, 가자. 오! 오!
끝이야? 아, 두 번밖에 못 돌리는 건가? 오오오오 럭키 세븐? 잭팟 잭팟 잭팟! 자 요걸로 가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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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가자. 야 이거는 찾죠. 뭔 놈의 어? 뭔 노래 저기 뭐지? 저 이름이 뭐지? 아 슬롯 머신. 성실하게 일하자. 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성실하게 일을 해봅시다.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훈수배를 올리겠습니다. 띵동 띵동. 중간에 버튼이 있다고요? 아씨 뭐야?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숨어있어? 아 나 정말 와씨 야 진짜 이악 물고 억지로 숨어있네. 어? 아니 아오니에 나오는 그 히로시 친구들보다 더 잘 숨어있는데요? 걔네는 걸리면 죽는데도 대충 숨던데 얘는 그냥 악성코드 하나 설치하려고 이렇게 잘 숨어있어? 자 3500달러 땡큐. 돈을 받고 내 불만을 들어주세요. 이 그래픽카드 회사는 드라이버 설치 패키지에 악성 설치를 번들로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내 운영체제에 대한 그래픽카드에 대한 완전한 지원 제공을 지연시켰습니다. 이게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알아? 난 내 말을 취소합니다. 방귀끼는 원숭이 무리가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이 문장은 좀 무례해요. 어쨌든 언젠가 난 이 원숭이 무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댈 것이고 다음과 같은 대사를 생각해봤습니다. MB다. Fuck you. 리눅스 쓰는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싫어하나? 자, 502가 문자를 보냈네요. 우콩. 자, 리눅스라는 놈은 전혀 무리한 놈입니다. 그는 중상모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결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많은 편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를 화나게 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오래전에 그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지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게 우리 원숭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토끼이다. 안녕하세요. 난 토끼인데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습니다. 거북이는 내가 오만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나에게 이것을 추천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토끼이다. 인내심 트레이너 3.5 버전. 인내심 훈련 캠프 추천을 해줬네요. 그래 토끼야 들어가서 자면 되지 왜 중간에 자냐. 근데 중간에 자야 낭만이긴 해. 내가 토끼였어도 중간에 잤지 그죠? 이기고 집에 가서 자는 건 너무 성실해 보이잖아. 딱 퍼포먼스 조져줘야지. 아 거북이가 상대? 아 이걸 내가 상대의 전력을 다 해야 되나? 난 길에서 잔다. 이게 맞긴 해 그죠? 토끼가 그래가지고 몇백 년이 남는 이야기를 만들어줬잖아. 토끼가 다 한 거예요 사실. 거북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토끼가 다 해준 거야. 또 여기다가 이런 거 숨겨놨을지도. 아 또 두 줄짜리 젠장. 이렇게 느려 설치가. 이러면 또 중간에 뭐 있는 것 같잖아. 하나? 또 하나야? 아 메일 주소가 좀 웃긴데요. 플래시야. 플래시 골뱅이 slothhealth.com. 뭐야. 아 인내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야 열리는 거였구나. 아 빨리 넘겨. 아 답답해. 한국인은 참을 수 없다고. 자 라이트 버전 설치. 난 당신을 충분히 먹었습니다는 뭐야? 당신을 충분히 먹었습니다는 뭐지? 자 라이트 버전으로 항상 설치를 해줘야 돼요. 유칼립투스 와인 판매 계속 주목하세요. 뭐야 이건? 그래서 설치도 뭔가 다른 데에 비해 좀 느려. 인내 수련 캠프이기 때문에 설치해도 느리죠. 됐나? 아 나이스. 아 근데 돈을 44달러밖에 안 줘. 요즘 나 3,000달러씩 주는데. 어? 메일이 안 오는데요? 뭐야 근데 돈이 한참 모자라네? 이러면은 저기 돌려야 되는 건가?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 한참 모자라네? 아 도박에 그렇게 많이 안 날렸는데? 도박에 한 500달러 정도? 아니 이 의뢰가 이게 마지막이야? 아 저거 아까 전에 그 오디세이 안에서 그런가? 어?
여기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톰. 아까랑 뭔가 달라졌나? 악성 코드 두 개. 나 어떻게 된 거야? 뭐 왔다. 톰, 이거 좀 먹어봐. 나를 기억하나요? 전 노먼이에요. 얼마 전 게임 가속기 설치 중 번들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리얼 토너먼트 하던 애구나. 오랫동안 게임 로딩이 지연되어 키보드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크롬이라는 사람에게서 최근 당신의 사업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도덕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양심에 어긋나는 번들 설치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 왜 메일이 자꾸 막 온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해야겠어요, 톰.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직업을 망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번들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고 톰이 이제 돈을 못 번다. 이건 뭐야? 페어리 메이즈? 갑자기 게임을 보여준, 뭐야 이거? 찾기? 왔다. 왔다. 웬 미로 찾기? 와, 브금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어색해. 절로 나가면 되는 거야? 아, 도착. 예. 아니, 나 얼마나 심심해 보였으면 심심할 때 하라고 미로찾기를 보내줘? 톰, 요즘 일이 없죠? 이거나 하세요. 미로찾기예요. 아니,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깨야 되는 거야, 이거? 맙소사, 귀국 비용을 저축하기 전에 1999년 악성 코드 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악성 코드를 붐을 종식을 시켰나봐. 너 빼고 내 주변 모두가 파산한 게 안타깝다. 시간 여행사에 연락해봤는데 왕복 여행비를 면제해주지 않더군요. 나 역시 과거에 갇힌 불쌍한 당신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 노력이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시대에 괜찮은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시간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날의 로또 당첨 오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의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손으로 시간 여행을 할 만큼 충분한 돈을 어떻게 벌수 있을까요? 로또를 알려주겠다고? 톰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전 당신이 도와준 빵집 견습생 장발장입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난 부자는 아니지만 빵집에 빵 굽는 주인으로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 손에 약간의 여윳돈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이 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프로그램 깔아준 사람들이 다 착하다. 룰렛 저거 돌려야겠다. 내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도움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연락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내 아들은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를 위해 새 계집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당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알아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막 헷갈려. 아, 위동빈. 아, 동빈이가 아까 뭐 하는 사람이었지? 동빈이, 이 동빈이란 이름만 기억이 남네. 아무튼 700달러 줬고요. 땡큐. 톰 씨,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일을 할게요. 전 태피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 직접 와야 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 궁에서 일하는데 지금 궁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폐하께 추천했고 폐하께서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당신을 매우 존경하시며 당신이 궁궐에 오셔서 일하시면 폐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궁궐에서의 절차가 복잡해요. 최종 커미션은 한달 뒤에야 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달 안에 서로 연락할 것입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돼? 한달 기다려야 돼? 어떻게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미로찾기는 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나? 자, 한달 동안 집에서 미로찾기 하는 거야. 그러면 궁궐에서 나라에서 취직시켜준대. 근데 이거 미로가 좀 열받는 미로다.
일단 너무 커. 이게 좀 한눈에 보여야 재밌는 미로인데. 아씨,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끊겨있으면은 기분이 확 나빠지죠. 아, 저절로 못 가. 아, 망했어요. 자, 한 달 안 지났어? 한 달 안 지났어? 이지 모습 하자. 노말은 못 깨겠다. 노말은 너무 어려워요. 야호! 됐어. 그러면 이제 깼으니까. 아, 안 오는데? 시간 조작을 뭐 해야 되나 봐. 아, 이걸로 시간 조작 내가 해야 하면 되나? 컴퓨터 날짜 바꾸는 법 그거 하면 되나? 9월 8일로 바꾸면 되는 건가? 변경. 그러면 오늘 이제 9월 8일이고. 어! 와, 이러니까 매일 왔다.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저거 미로찾기인 괜히 했네. 안녕하세요. 이건 놀랍고 작은 농담입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터피입니다. 스파이크 크로미, 장발장, 리동빈, 노먼, 데이트 나테 마사무네, 이도, 플루토, 해그리드, 패출리, 다카르, 란란루, 드비시, 게이브, 푸지오, 미스터를 대신하여 이 메일을 보냅니다. 빈, 라이너스, 개씨, 토끼씨. 다 유명한 사람들이네. 리동빈은 누구지? 리동빈은 난 동빈이 한국 사람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크로미 씨는 한 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연락해서 당신은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돈을 모두 도난당했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시간여행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믿지 않습니다만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즉 루동빈, 다테 마사무네, 이도, 다카르, 드비시, 가베, 후지오, 미스터 빈, 그리고 라이너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고 물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당신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고 그 부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에서 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우린 당신을 놀렸다. 드비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당신에게 연락한 이유는 게이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게임의 일부입니다. 톰에겐 한순간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서 뇌가 망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결국 그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아, 이거 게이브 아저씨가 준 돈이 제일 많은 거야? 글쎄, 그게 다야. 다음엔 좋은 여행을 기원해야 할까요? 전 정말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톰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궁궐에 와서 내 동료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내느라 지치셨다면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궁궐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30만 달러 보내줬어. 야호! 와! 저거 하자. 슬롯 머신 하자.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더 땡길 걸 그랬다. 자, 이제 30만 달러 지불하고 원래 나의 시간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와. 1999년에서, 나의 원래 시간은, 뭐야, 몇 년도에서 온 거야? 엄청 미래 사람이네? 근데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었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취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됐어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도 모른다. 끝이야? 모든 것. 왠지 여기도 막 체크 막 찾아야 될 것 같아. 모든 것. 시간여행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라가지고 돌아온 걸 환영해요. 언제 돌아왔나요? 당신은 너무 못됐어요. 나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난 제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힘든 여행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못쓰게 하다는 뭐 누구지? 못쓰게 하다가 누구야? 못쓰게 하다가 뭐야? 형제, 당신은 어젯밤에 나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요. 맥주를 충분히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술에 취해 엉망이었고 제리는 당신을 집에 데려갔습니다. 지갑을 우리 집에 두고 왔으니 시간 되면 가져오세요. 맙소사, 네 지갑이 이렇게 비어있는 걸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테티스 타임스 기자입니다. 시간의 적단에 의한 시공간 혼돈 속에서 20세기 말로 여행을 떠나 전설적인 여행을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기껏 시간여행해서 한게
하루 종일 컴퓨터 하면서 밀어찾기 하고 이상한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되게 재미없는 시간 여행을 했는데 인터뷰했어. 우리 신분의 모든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인터뷰 완료되었으며 다음 주 월요일 테티스 타임스 A5, A6 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크롬이 그 전에 있던 사람 아니야? 안녕 불쌍한 톰.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품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전 드비시의 다른 사람을 놀리는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폭풍 이후에는 나는 시간이 적다는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그들은 기사도적인 도둑 집단입니다. 톰, 우리는 그들이 오늘날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난 과거의 역사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시공간 관리의 규칙을 믿었지만 지금은 누가 알겠는가 내가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해적단의 작전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그들은 당신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 앞으로 빌린 돈은 모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진심이길 바랍니다. 자, 이제 톰의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난 이 게임의 저자입니다.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것이 톰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미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의 적단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도 첨부했다. 이제 톰은 1999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갑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해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적단은 작업을 완료하고 빌린 재산을 반환했으며 점차 그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시공간 행정부는 이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지만 소문에 따르면 시공간 행정부의 최고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많은 퍼즐을 해결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메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네요. 악성 코드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G. 되게 뭔가 신선한 게임이에요. 막 자극적이지 않지만 은은한 재미가 있어.